난소암으로 시한부를 선고받은 유튜버 꾸밍의 부고가 전해지면서 그의 SNS에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꾸밍은 만 21세였던 2020년 희소암인 소세포성 남소암 4기 판정을 받았었는데요. 6개월에서 1년의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는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에 내 생의 마지막 기록 여러분 고마웠어요. 말기 시한부 1주일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꾸밍은 마지막으로 영상을 올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남긴다. 내가 일주일 전까지 멀쩡했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며 다음 생에 꼭 보자. 제가 언제 태어나서 100만 조회수를 넘어보고 8천에서 9천 명이 저를 구독해 주시겠냐. 모두들 안녕. 이라며 작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런 꾸밍의 유튜브 영상에 네티즌 정세진 씨는 25일 낮 12시쯤 한 댓글을 남겼는데요. 자신을 꾸밍의 지인이라고 소개한 네티즌 정세진 씨는 우리 꾸밍이가 우리 솔비가 오늘 힘든 여정을 뒤로하고 세상을 떠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세진 씨는 유튜브 활동 동안 여러분이 주신 많은 사랑에 꾸밍이가 많이 기뻐했고 저도 그 모습이 너무 좋았다라며 우리에게 또 삶이 있다면 다시 만나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꾸밍이에게 자그마한 애도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죠. 이어 함께했던 추억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볼 수 있게 해준 꾸밍이와 함께했던 여러분에게 다시 깊은 감사를 표한다. 함께해서 행복했던 시간이 꾸밍이에게도 행복한 시간이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세진 씨는 해당 댓글 내용에 대한 사실 인증을 요구하는 일부 댓글에 대해선 현재 식을 진행하고 있어 관련된 사진 등을 올리는 건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기에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정말 아끼던 사람을 떠나보내면서도 부탁받았기에 적은 말이니 모쪼록 믿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며 핸드폰 잠금 해제나 계정을 따로 전달받지 못해 미심쩍은 글로 남기게 되어 죄송하다. 병상을 방문했을 때 부탁받아 이렇게 남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는데요. 26일 꾸밍의 인스타그램에는 그의 명복을 비는 네티즌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죠. 댓글창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 생에는 누구보다 건강하게 태어나서 못다 한 것들 다 하는 삶 살아가실 빌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프지 말고 편안하고 좋은 곳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저 넓은 우주 어딘가에서 꼭 다시 만납시다. 라는 등 추모글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을 떠난 유튜버 꾸밍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